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다가 나중에 이 세상을 온전케 하러 다시 오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거꾸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부채살처럼 번져나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뭘 의미하는 거죠?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피치 못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았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심한 말을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의 잘못된 인정과 충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젠다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예루살렘의 영문 밖에 있는 그 해골의 골, 골고다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이제 모든 복음서의 초점이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 그 예수님의 어록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는 길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명이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그리고 대속물로 대신 값을 치르는 대속물로 내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에게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끝장입니다. 끝을 의미합니다. 한 인생이 끝난다는 것, 또 한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게 끝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니까, 이별이면 끝이니까. 끝이란 정말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약속할 수도 보장할 수도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끝은 그러나 하나의 시작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오십니다. BC의 끝은 AD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끝장을 향해 가는 길이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끝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끝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끝나버린 곳에서 무엇이 시작했냐면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끝나버린 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안 어렵게 만들어주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뭐라고 할까, 위로, 혹은 어떤 도움, 어떤 반등, 주식이 떨어지다가 또 떨어지는 듯하다 올라가는 거, 뭐 반등 이런 거. 그러나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안 죽어도 되는데 죽을 뻔하다가 다시 안 죽는 거,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구원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나고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즉 내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끝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뭐 당장 대답을 못하죠. 저에게 꿈이 뭐였느냐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굉장히 착잡해요. 꿈을 갖는다는 건 저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 꿈이 뭐라는 것을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충동 같은 것들은 있었죠. 뭔가 이런저런 실타래 같은 어떤 갈망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갈망들. 인정받고 싶은 갈망, 어떤 꿈틀거리고 펼치고 싶은 갈망, 아, 정말 유쾌하게 기뻐하고 싶은 갈망, 아니면 부채처럼 한번 쫙 펼쳐보고 싶은 갈망, 높은 데서 한번 확 뛰어내리고 싶은 갈망, 예. 아니면 끝도 없이 한번 울어보고 싶은 갈망, 그런 갈망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포지션에 대한 꿈, 딱 여기에 맞춰진 어떤 꿈,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저는 어른이 됐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아, 그것도 어떤 멋진 꿈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때마다 실망했어요. 아니요, 그건 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도 뭐 관계가 있고 조직이 있고 성취가 있고 뭐 또 목회자가 좀 길이 어설퍼 보이지만 또 그 안에도 또 스펙이 또 있어요. 네. 뭐 학위도 몇 개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꿈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네. 그런 가운데서 그냥 해가 중천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나 그럴 즈음에 제가 복음을 다시 경험했어요. 그 복음을 다시 경험했다는 것은 뭐였느냐면, 아, 제 꿈이 확실하게 잡혔다. 제 사명이 뭔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끝나버린 거죠. 아, 내가 끝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제 꿈도 같이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꿈꿀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관계든 아니면 제가 욕망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주님 앞에서, 예. 어느 날 나를 압도적으로 감싸안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예,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도 아쉽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내가, 예, 풀만 무성한 무덤가에 이름 없는 비명처럼 말이에요. 예, 아무에게도 기록되지 못한다고 해도 억울할 것도 아쉬울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끝나버린,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중요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입니다. 내가 끝날 때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끝날 때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의 잔고가 0이 되는 순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복음서가 누차누차 얘기하고 있지만요. 우리를 적대하는 것은 원수 마귀죠. 그렇죠? 근데 그 원수 마귀의 실체가 뭐냐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예요. 내 안에 나. 나를 알고 있는 나. 나를 지배해온다. 그 원수 마귀는 나라는 모습을 가지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내 절반 안에서는 가짜가. 그러나 원래 나였던 내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너 그거 가짜야. 오늘 설교는 실패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대로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제 안에서 정죄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서로 욕망이 충돌하고 있다고요. 거듭난 생명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분명히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없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센서 하나를 빼버리고 로봇처럼 아니면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침 흘리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른 말이 나가면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거부하고 낯빛이 변할 준비가 여러분은 충분히 돼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라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언제라도 그것은 권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분을 가지려고 들어요. 그래서 지분을 10%만 주면요. 여러분 안에서 금방 혁명을 일으키고 뒤집어 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 그 10%가 여러분 안에서 다시 목소리를 얻게 되면요. 예수의 역사는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병상에 있을 때, 암선고를 받았을 때,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결과는 50-50.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를 합니다. 내 안에서. 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분명하게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분이 없어졌으니까, 내 잔고가 제로가 됐으니까. 그런데 내 잔고가 10%만 돼도요,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법칙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가상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그냥 유혹하는 소리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가짜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건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은 다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주장하고 지분을 가지려고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즉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 내 안에 또 하나의 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옛 자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8장이 얘기하듯이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주장하는 소리들이 들리지만 그거 봐, 이렇게 됐는데도 네가 열을 안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는 지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마귀니까 원래.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원래 마귀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빨리. 맞잖아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세요? 네. 그래요. 마귀는 뿔이 달려서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스르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마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으면 뭐 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저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데 속도 까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에 자기 자신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 마귀죠. 근데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네. 인정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다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잘하는 것도 다 박아요? 그러면 예수님부터 못 박으려고 들을걸?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고발하는 나, 그것만 못 박으면 돼요. 네? 나를 고발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은혜를 식어지게 하는 그 나, 그것도 나예요. 그것만 못 박아버리면 돼요. 그것만 사슬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나는 사실은 성령이거든요. 그건 그냥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냥 은혜거든요.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진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을 같이 보면요, 다 비슷해. 혈액형이 똑같은 것 같아. 말하는 것도 비슷해. 어떤 사람, 세상 사람이 와서 보면 재미가 없어. 결론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표정도 똑같아요. 어떤 이렇게 이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게 없어요. 뭐 빈정거리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냉소적인 게 없어요. 이렇게 속이 꽉 꼬여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냥 순전해.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다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자아들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힌다는 것,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힘을 쓰지 못한다, 그것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힘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가 있어요. 무슨 가정 세미나나 뭐 이런 데 가면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막 사랑의 언어를 연습하고 연습해가지고 성품이 바뀌어서 더 이상 쓴소리 나쁜 거 전혀 안 하는 상태로 된다. 틀렸습니다. 복음적으로 제가 목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제 복음적인 확신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소리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누구에게 이끌려가서 시험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어요? 사탄이.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그런데 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예,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혹해요. 그죠? 그게 누구일까요? 사단이죠. 근데 그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감히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수님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소리예요. 욥을 두고 마귀가 하나님과 내기하죠. 어떻게 내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자리에 어떻게 사단이 갈 수 있을까요? 예. 거기에 출입증이 있어요. 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 하물며 우리 안에 왜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와? 우리의 옛 자아는 마귀였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여러분 좀 조시 안 좋을 때 꼭 마귀 같아 보이는 거 아세요? 저보고만 표정이 안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조시가 좀 안 좋으면 마귀 같아요. 왜냐하면 옛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자아와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분명해집니다. 그 자아가 잔고가 없어지고 지분이 끝나고 에너지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겨 죽여야죠. 그래야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암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세포는 죽여야죠. 이거는 비정하거나 인정이 없거나 살벌한 게 아니고 그건 맞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의로운 전쟁, 거룩한 전쟁이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이러스와는 전쟁을 벌여야 되고요. 간악한 죄악과 폭력과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자녀와 영혼과 생명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가장 비인륜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 저지르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아요? 천만에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전쟁, 거룩한 전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그것입니다. 나의 잔고가 끝날 때, 나의 지분이 없어질 때, 그리고 내가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내가 끝날 때 예수님의 복은 시작됩니다. 내가 끝날 때 예수님의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걸 교묘한 방법으로 가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레디컬하게 깨지는 거예요. 나의 사탄됨을 하나님께서 결박시키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끝은 깨어짐이죠. 끝나는 거죠.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 마치 뭐 내 마음이 조금 소박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소박하지 않아요. 예, 나의 심령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 그건 뭐냐면 다시 붙일 수가 없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 다 드러냈어요. 더 이상 뭐를 복원시킬 수 없는 수치가 드러나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 피와 불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복원되지 않아요. 예, 모든 것이 다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수치를 당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야, 내가 믿음이 이 정도 됐는데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범하면서 수치가 드러났어요. 예,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거? 그건 아니죠. 잘못을 했다는 건 누구에게인가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왠 줄 아세요?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이 목사 골 좋다. 그래. 어떻게 변명할 방법이 없이 박사 깨져버렸어요. 예. 어느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목회자에게 메시지가 오고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19개월 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 힘들겠군요. 어떻게 죽었는데요? 차에, 후진하는 차에 받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운전했는데요? 제가 운전했습니다.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자기 아들이 19개월짜리가 후진하는 차에 받쳐서 죽은 거예요.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일단 정말이라고 믿고요. 네. 그런 책에 그런 끔찍한 얘기를 거짓말로 써놓는다면 그거는 아주 나쁜 일이죠. 어쨌든 저도 좀 섬찟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상이나 그런 염려를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침대를 사갖고 조립했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에서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만약에 의식을 잃는 일이 생긴다면.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옛날에는요, 그 아빠가 모서리마다 애가 다니는 데마다 가면서 모서리마다 이렇게 맞고 댕겨요. 이렇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애가 이 모서리에 극적으로 찢는 장면을 생각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 그죠? 다 깨지는 거. 그 아내에게 일생 동안 뭐라고 얘기할까?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뭐라고 할까?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에게 뭐라고 할까?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이해가 되지 않고 팍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깨어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좋아요. 영성에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변명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깨진다면 예,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깨어진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분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주님이 일하시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 사순절에 4 곱하기 10 캠페인 잘하고 계세요? 예. 10명씩 축복하자. 예.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뭐 약간 의례처럼 장난처럼 혹은 그냥 입에 붙은 축복송처럼도 얘기하지만 아마 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겠죠? 예, 우리 안에 실제로 축복이 그렇게 많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겠죠? 예,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예, 내 자아의 본성이 축복을 향해 서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내 자신의 지분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나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지고 지분을 얻지 못해야 예수님이 삽니다. 나도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나를 강화시키는 것. 아니요, 그건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 그들은 깨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만났습니다. 자존심이 깨어지고요. 질병으로 육체가 깨어지고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리고 벌거벗은 사람들. 혈루증을 앓는 여인, 부정한 사람, 문둥병자, 공동체에서 축출당한 사람들. 그들이 한결같이 다 깨어져 버려서 자기를 주장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를 주장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벌거벗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벌거벗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실제 삶과 보이는 삶이 똑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깨어졌을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실제 모습과 보이는 삶이 똑같아. 예, 딱 그 모습이야. 또 언제 똑같은 줄 아세요? 은혜 받았을 때 똑같아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막 번복돼가지고 막 제가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강사가 막 울고 이거 뭐 별로 좋아 안 보여요. 그죠? 아, 아마추어구나 벌써. 예. 프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뭐 노래하는데 뭐 프로가 막
하고 또 막 가서 물 먹고 그 프로가 아니잖아요. 아마지. 저는 아마예요. 근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 어떡하냐. 근데 손수건도 없고 안 가지고 가고. 예, 우리는 어디나 휴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휴지 바로 주는데 휴지가 없어요 거기는. 그거 어떻게 해요? 넥타이로 탔다가 넥타이. 여기까지 젖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까지. 제 옆에 그 목사님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자기도 뭐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제가 아, 됐다고. 여기까지 젖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일까요, 여러분요? 아름다워 보일까요? 지금 뭐 부부싸움하다 설교하러 왔나? 지금 왜 이러고 남의 교회 와서 이러는 거야?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 모습이 실제 모습과 보이는 모습은 똑같아요. 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별다른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에 여러분 많이 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많이 깨어지기를 축원해요.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 자기 대해서 해명할 필요 없어요. 벌거 벗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비워진다는 것은 고갈되는 거예요. 내가 고갈되면 비로소 거기다 예수님이 채우기 시작하셔요. 내가 채우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채우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채우지 않아요. 전혀 다르게 채워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한 바요. 그래도 또 속죠. 예, 사단이 유혹하는 방식으로 예, 채우고 싶어 하지만 나의 지식욕에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덧붙이고 예수님은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하셔요. 나의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에 예수님도 같이 거기에다가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하셔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항복할 때 예수님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내가 항복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회복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질병만 커질 뿐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사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내 경험이 이제는 부고장을 쓸 때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사명의 뜻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경험도 필요 없고 세상의 현실 모든 것이 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 그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일들을 갖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졌을 때 외에는 주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 저는 사단이 가시를 찌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신이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신이 사단이잖아요. 아니, 아니라고 쳐요. 그래도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고 나하고 종종 계약을 맺고 그리고 예, 뭐 메피스토텔레스하고 계약 맺은 사람이 어디 파우스트만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내 안에서 사단과 계약을 맺고 그 사단이 내 안에서 살고 나의 일부고 내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가시란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 사단의 가시가 그러나 자기를 괴롭혔잖아요. 사단의 가시가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 안에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자기가 한쪽에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자기가 더 이상 서지를 못해요.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삶과 보이는 삶이 같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의 교만이 설 자리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잔고가 제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간증이라고 불러요. 이중전대를 차고 이중장부 쓰면서 간증은 없어요. 예. 그건 내가 간교하게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깨어져야 됩니다. 안 깨어지고 끝까지 가면 마귀가, 완전한 마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표정을 못 감춘다 그래요. 저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감춰서 어떡하실 건데요? 감춰서요. 예. 그건 물론 늘 화내고 살자.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감추지 못하니까 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깨어지십시오. 깨어지십시오. 애통할 때 울으셔야 돼요. 예.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 한 방울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랑받는 자리로 나가서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갈구해야 됩니다. 예. 근데 내가 지분 1%만 있어도 자존심 세워요. 예. 제가 한번 해보고요. 괜찮거든요.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거역하고 왜 그런 환경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포도원 그 주인의 비유를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그 하인들에게 장사하라고, 예, 포도원을 가꾸고 그래서 예, 소출을 남기라고 부탁하고 하는데 가면서 모든 인프라를 다 해주고 가셔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지 않죠. 그러나 주인은 결국은 결산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인은 반드시 와서 다시 결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준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달란트들을 주고 떠나버렸어요. 주인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래서 갖다 파묻어버렸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지만 뭐 그게 어쩌라고. 주인이 없잖아. 주인이 모든 것을 간섭하지도 않고 제대로 해주지도 않잖아.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잖아. 아니죠. 그때가 열매 맺을 때이죠. 예,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이죠. 그때가 우리가 정금처럼 나갈 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그때 열매 맺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그런데도 환경이 어렵다고요? 그때가 열매 맺을 때이죠. 주인이 계실 때는요 열매고 자시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때는 상황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요. 예배도 인도하고 다 하셔요. 네. 여러분이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찹니다. 아, 그렇군요. 평화 없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정금을 가리시고 우리 가운데 알곡을 추리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리고 마음들이 무정해져서 사랑이 식어져 갈 때 그때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모이기를 폐할 때 우리는 모이고 사랑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이 대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열매 맺을 때이니까. 교회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교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발상으로 가십시다. 역발상으로 가자고요. 예, 전쟁터에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 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있는 바다로 오히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 장고가 바닥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그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계산하실 거예요. 야, 하나도 계산하는 것 없이 내가 다 쳐서 줄 거야.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이 한 거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갚아주는 것처럼, 요즘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항복을 매일매일 드리고, 내가 지금 깨어졌습니다. 예, 주님이 일하실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 쓰도록 언제나 펜에 뚜껑을 열어놓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